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되면서 여야 갈등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신 장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휴일에 임명을 강행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통과되거나 뭐 기간 지나면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연히 휴일에 겹친 거고, 특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제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핵무기를 이렇게 다양화할 수 있는 뭐 체제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엄중한 임무,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임박했어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가 뭐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 그 준비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신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 적임자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아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고요. 대통령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한이 바로 어제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다시 그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인데, 어제 제대로 이제 청문회가 당연히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휴일이지만 오늘 바로 이거 임명을 한 것으로 봐야겠고요. 사실 18번째 이제 청문회에서 동의가 안 됐는데 된 게 벌써 18번째 장관급 인사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는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물론 청문회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그 국무위원회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질을 검증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곳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에 사실상 동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물론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이런 의견들을 번번이 무시하고 청문회와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회와 어떤 협치가 안 되는 모습들 그리고 국회의 권한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우려들이 쌓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청문회가 그럼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청문회 시스템도 좀 고치거나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정부에 그리고 또 우리 국회에 정치가 부재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앞으로는 또 국회의 청문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 요구가 오면 관련해서 또 청문회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관련해서 또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를 했습니다.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적격, 부적격 의견 모두 병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개혁 더 속도를 낸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갈등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렇게 갈등들이 어쨌든 정리돼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산업화했고 민주화했는데 민주화를 주도한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영방송 관련해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다들 인정하는데 외국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흔히 이제 386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의식화가 세게 된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신념, 정치적 뭐 소신 이거를 표현하는 걸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이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근데 그게 MBC 같은 경우 뭐 광우병 사태 저번에 조국 집회 찬반 집회에 대한 보도 그런 거에 뭐
박성재 사장부터 일선 기자들까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는 걸 언론 민주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고 대통령도 그러시고 유인촌 장관도 그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사실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그 이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격 의견도 있었지만 부적격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일단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증여세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혹도 말끔히 해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럼에도 일단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으니까 일단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장관직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민주당이나 또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킬 만큼 그 장관직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문화예술계에서도 우려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우려들도 장관 본인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장관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우려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장관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 모두 집단 퇴장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고 파행이 됐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윤 대통령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이게 초유의 사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인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의 문제인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 김행 후보자가 이렇게 그 나가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안 할 거면 사퇴하시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요. 원래 이제 위원장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완전히 이제 중립성을 상실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뭐 이전 정부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받았는데도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반영돼 있는 거 그러면 어느 선 이상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임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조금 이따 이제 대법원장 얘기도 나오지만 뭐 민주당은 그냥 이렇게 파행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로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이시고 하니까 법률적인 기준으로 이제까지 제기됐던 문제들이 법률적인 문제냐 아니면 그냥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도덕적인 문제냐 해서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아마 임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 여론을 대통령실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신원식 장관이라든지 유인촌 장관의 경우와는 조금 기류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행 후보자가 국무위원회 후보자로서 보여준 저런 태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으로부터 각종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그리고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대부분 제출을 제대로 충실히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청문회에 임해서 충실한 태도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에 임하는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고 그 과정에 고성이 오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청문회장을 국무위원 후보자가 박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되는 좀 민망한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청문회 자체가 파행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선 후보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 35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이걸 정치 투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너무 얌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만에라 그런데 35년 전에 있었던 게 정기승 대법관입니다. 정기승 대법관은 당시 이제 88년에 정권 교체가 돼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전두환 때 임명된 대법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도 여소해야 되었는데 이분이 정기승 대법관이 전두환 뭐 그 나중에 이제 독재라고 규명을 했으니까요. 이때 이제 독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조를 했고 이래서 새로운 정부의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 이래서 이제 이거는 뭐 국민들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형성돼서 부결시킨 거고요. 근데 지금 이 건은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은 뭐 그분도 이제 도덕적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문제 뭐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 건데요. 저는 이거 정치 투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은 사법부에 걸려 있습니다. 사법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 판결로 나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뭐 체포 동의안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가 사법부에서 나는데 대법원장을 부결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한 짐작을 좀 해보는데 지금 조국 재판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2개월 됐는데 1심 재판 끝났어요. 마지막까지 한 2년이 더 남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도 재판 지연이에요.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 이제 국민들이 되게 힘들죠. 재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이 이균용 대법원장을 부결시킨 게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균용 대법원장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다음에 뭐 완병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결시킨다고 자기들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재판관들 그 임명 뭐 재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다 미뤄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를 상당히 혼돈의 뭐 이런 도가니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그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대선 전에 마지막 판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 투쟁이라고 하는 건 되게 순한 표현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투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뭐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논리가 조금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는 것이고 기소가 된 사건들은 지금 개판의 거의 초기 단계이거나 특히 이제 1심인 뭐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 거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부결시켰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결 당론을 정한 것인데요. 자질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국회의 임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사실 자질이 정말 충분한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을 부결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 눈총을 받을 것은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대법원장 후보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보다는 헌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두렵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사법 공백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자질이 안 되는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자질이 되는 사람이 후보자로 올 때까지 국회가 기다려주는 것도 그것도 국회가 부여받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기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여야의 반응도 두 분의 논리와 각각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해라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야의 이런 책임 공방 한동안 계속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데 삼권 분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무지하게 상대적인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정기승 이외에 없었던 대법원장들은 다 자질이 훌륭하다고 판단이 돼서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부결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뭐 교사들한테 체벌권이 있었어요. 체벌권이 있다고 아무 때나 체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잘못했으면 체벌해야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부모가 촌지 안 가져왔다고 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 체벌권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된다, 가결시켜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저는 민주당 논리가 얼마나 자질이 부족하다. 뭐 이것처럼 애매모호한 표현이 없어요. 이거면 사실 누구나 다 부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자질 부족을 하면 김명수 대법관은 뭐 자질이 훌륭해서 대법원장 임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법 정신은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제청을 하면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웬만하면 가결시켜주고 근데 이번 이균용 대법관이 그 전에 대법관들보다 더 대법원장 후보보다 더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세계는 자질 부족. 이거는 정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아주 찾기도 힘든 애매모호한 방어 논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질 부족은 애매모호한 방어 논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 청문회가 또는 그리고 국회의 인준 권한이 필요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상 국회에게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국회는 이근영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 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은 그냥 단순히 법관이 아니고요.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또 고도의 도덕성과 그리고 자질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후보자를 원하는 것이 국회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준은 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 대통령께서 보다 적합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신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인준이 안 될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임명 절차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돼서 최소 한 달은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 소장 역시 다음 달 10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로 지명을 해야 되고 또 퇴임을 앞둔 대법관 2명입니다. 다음 달 내년 1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들도 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두 저희가 가끔 이제 요새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사법부 재판 지연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특히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가는데 저는 이게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게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대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지신 분이 당대표에 나온 적도 없고 원래대로 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없었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어느 날 자기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 국회의원 그만둔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했지만 계속 방탄국회, 국회 입법권 내지는 이런 걸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최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후의 전장으로 옮겨간 겁니다. 저는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 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국도 조국 사태 이후에 거의 뭐 최종심까지 5년이 걸릴 거라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계속 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과정이 그래서 투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 정도면 그냥 임명해줘도 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아무도 안 믿죠. 방탄 안 한다 그러고도 마지막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자기가 또 단식하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자질 부족이다 무슨 얘기를 해서라도 지금 이 정상적인 헌정 질서 내지는 대법원장 뭐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까지만 끌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을 하게 된다. 그럼 그분이 또 판사들을 지명하게 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 상황은 계속 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비론적인 시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3,100명 정도의 법관 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안철상 그 대법관께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체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자리에 걸맞는 인물을 제대로 물색하셔서 그리고 인물을 검증하셔서 국회에 보내신다면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거쳐서 자질이 검증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을 시킨다면 만약에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인물인데 민주당이 부결을 시킨다면 당연히 민주당이 훨씬 큰 부담을 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는 인물을 국회로 보내주시는 것이 그래서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빠르게 인물을 찾으셔서 국회에 그 인준을 빨리 보내신다면 인준을 통해서 다시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의 수장도 다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내년 2월 법관 인사까지 걱정할 상황은 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데요. 이제 오늘 오후 6시면 마무리가 돼서 약 1시간 반 정도가량이 남았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은 투표율이 8.48%, 이틀째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는 18.17%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예상은 항상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 현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보면 사전 투표율이 한 37% 가까이 됐고요. 최종 투표율이 77% 됐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하고 최종 본 투표의 비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그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대선 때 보면 사전 투표율이 25%였고 본 투표가 50%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18.17 정도 나오면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본 투표도 한 이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재보궐선거보다 높지만 한 40% 밑에 40% 전후 이 정도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후 3시 기준 투표율 18.17%가 직전 지선 때보다는 1%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궐선거일 때는 30% 뭐 중반에서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이번 강성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직전에 하는 선거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열기도 뜨거운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30% 중반을 훌쩍 넘어서 40%를 넘을 가능성도 지금은 충분히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이 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여야 유불리도 좀 전망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나름대로 선거 전문가인데 저 그런 유불리 전망이 한 번도 맞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표율이 낮으면 어떻고 아니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투표율이 높았어. 근데 그럼 어느 층에서 나왔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야당이 이길 때는 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여당이 이길 때는 여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두 번 다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뭐 크게 변화도 없고 그리고 지금 투표율에 그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에서 그거하고는 달리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사실 이번 선거는 지금 양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총 집결을 해서 지금 화력을 불어넣고 있는 선거거든요. 강서구청장 한 곳 보궐선거이지만 마치 전국 선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지도부가 각각 가서 선거 유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일단 뭐 투표율도 뭐 40%를 넘을 수 있다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결과에 따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많은 좀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지도부 체제가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수도권 위기설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지금 존립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공고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내에 존재했던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들이 수면으로 가라앉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본투표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오늘 오후 6시면 종료가 되고요. 이후 사전 최종 투표율은 또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진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내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지역 출마를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훌륭한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계속 나오지만 이제 내년 총선은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일당이 되거나 과반을 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권과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대결 국면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 건 지금 입법권이나 사법권까지 헌정 질서가 자꾸 혼란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일당은 최소한 일당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수도권에서 저번 직전 뭐 총선에서 저희가 참패를 하기도 했고 그러다 이제 또 웬만한 인물군들이 구청장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인물군들이 부족하고 하니까 사실 이제 하태경 의원 지역구도 쉬운 지역구는 아닙니다. 부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야, 다른 후보들이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신 분들이 수도권에 와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걸고 정면 승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사실 정치적 결단을 하는 훌륭한 의원인데 훌륭한 결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마포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 얘기도 나옵니다. 아직 서울의 어느 곳에 이제 출마하실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행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해운대 지역에서 3선을 하신 하태경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를 이제 놓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자체가 뭐 나름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또 신선한 또 캠페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태경 의원을 따라서 릴레이처럼 뭐 중진 의원들이 다시 험지로 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저는 당분간 빠르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요. 사실 하태경 의원도 서울의 어느 지역에 출마하시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험지인 곳인지 이런 것에 따라 또 평가가 엇갈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지금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는 용산 차출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에서는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지만 용산에서 차출되는 분들이 총선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위기감도 돌고 있고 특히 그분들이 뭐 TK 지역이라든지 또는 부울경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자신의 입지를 고민하시는 또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전략들과 맞물려서 앞으로 국민의힘에 어떤 계시는 중진 의원들이 뭐 험지 지역을 출마하신다라고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명 더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태경 의원을 뭐 필두로 해서 이게 릴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태경 의원처럼 중진이 이렇게 네. 험지 출마 선언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네,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어느 지역으로 간다 이럴 때 뭐 험지 출마한다고 강남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저는 뭐 본인의 희망도 중요하지만 이제 당에서 뭐 그쪽 지역에서 서로 조금 유리하다 하더라도 저는 뭐 영남 지역에서 상당한 책임감 있는 분들이 뭐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가 험지예요. 그분들을 빼고 중진들을 빼고 다른 분을 넣는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다 아시는 지역이든 특히 영남 지역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에서의 정면 승부를 보겠다고 하실 분들이 최소한 저는 뭐 하여튼 꽤 되는 숫자들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상금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